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광주군공항 무한이전 반대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무안을 여행하면서 무안 국민들이 군공항의 이전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름다운 무안의 유채꽃 공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채꽃 공원에서 즐거운 무안의 관광을 하였습니다. 무안 전통시장에 들렸다가 무안군에서 하는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라는 광고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광주 전투 비행장 무안 이전 결사 반대에 따른 내용들을 잘 보았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교육 문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저희도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아들이 팜플렛을 보여주는 것을 열심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투 비행장 이전, 무안의 미래와 맞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주 전투 비행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바로 알기라는 팜플렛을 무안군에서 나누어 주어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광주 전투 비행장 이전 사업의 추진 개요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자본과 부지가 소용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적정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군공항은 무안의 아름다운 곳에 후보지를 두고 있습니다. 전투 비행장이 들어올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안 지역의 발전도 제약합니다. 관광이나 교육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무안의 미래를 광주 전투 비행장과 바꿀 수 없다는 무안 국민의 입장을 보고 계십니다. 무안 국민은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땅과 숨결이 담긴 무안을 지키자는 강력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무안 국민의 입장을 잘 생각하시어 공모전에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무안을 지킵시다.